네, 저는 짐작했습니다. SK텔레콤 앞서 또 우리 기자들과 기업인 이슈에서 다뤘었거든요. 오늘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네. SK텔레콤이 현재 8%대의 상승 흐름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조금 큰 대형주에서는 좀 흔히 나올 수 그렇죠. 없는 네. 상황이기도 한데요. 오늘 또 한 가지 이슈가 나왔습니다. 오를 수밖에 없었던 좀 맞아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 SK텔레콤 대표가 연내 지배구조 개편 공식을 네.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SK텔레콤이 중간 지주회사로 전환이 되고 뭐 통신이라든지 미디어 이렇게 자회사가 이렇게 개별 투자를 유치를 하면서 기업 가치를 더욱더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을 다지겠다라고 밝혔었는데요. 또한 주주 가치를 재고를 할 수가 있는 배당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주주들한테는 또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고 또 주주 친화적인 또 정책들을 좀 내세운다라는 그렇죠. 인식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네. 사실은 뭐 전체적인 뭐 어떤 실적 흐름을 봤을 때도 크게 뭐 악재라든지 또 타격을 받을 만한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SK텔레콤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력이라든지 또 회사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본다면은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 충분히 아무래도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SK텔레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8%대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27만 5천 원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거 보유 영역에서의 매매 전략? 네, 또 네. 신규 매수 관점도 다 같이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오늘은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온 상황인데요. 네. 물론 이렇게 주가의 반응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신규 매수를 해야 될까라는 점에서는 제가 아직은 보수적인 그렇죠. 관점으로 네.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통신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꼽는다면 바로 이 경기에 둔감하다라는 점이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요즘 시장 속에서는 경기 민감 주들이 또 재빠르게 또 이렇게 좀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지만은 네. 통신주의 경우는 뭐 시장이 민감할 때라든지 아니면 좀 경기가 좀 부진했을 때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충분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대형 통신주들의 경우는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보다도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텔레콤도 마찬가지로 이 대형주 안에서 그리고 특히나 통신주 안에서는 워낙에 대장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자의 관점보다도 앞으로 SK텔레콤이 어느 정도 지배구조가 좀 이루어지면서 그만큼의 성과라든지 어떤 좀 인식들의 반응들을 좀 살펴보면서 주가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의 일본 흐름 보시면은 아, 이 가격대에서 사도 될까라고 조금 사실은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물론 이렇게 크게 급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다시 한번 또한 어느 정도 저항라인을 돌파를 해내줘야 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로 고려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보다도 약간은 눌림목이 왔을 때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현재부터는 보유하신 분들이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추가적으로 단기 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길게 가져가는 관점보다도 어느 정도는 수익을 챙겨가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손절가의 경우 제가 26만 원으로 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텔레콤도 마찬가지로 좀 주가 자체가 이 뉴스로 인해서 좀 급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단기 차익 매물에 대한 우려감도 열어두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본다면은 오히려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서서히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 관점도 좀 바라봐 주시길 바라겠고 신규 매수의 경우는 아직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